찍으세요? 네. 환자분은 지금 발목에서 네. 내측과 외측 인대를 다 다친 거예요. 네. 그래서 발목 인대를 보통 다치는 사람들은 요렇게 다치거든요. 요렇게? 그죠? 네. 그래서 이제 외측 인대를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네.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외측 인대와 내측 인대 동시에 다치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기부스 내지는 보조기를 지금 만 6주를 채웠어요. 네. 그래서 한 3주 전에 왔을 때는 그 눌렀을 때 아픈 건 없다고 하셨어. 네. 아픔은 없지만 제가 3주를 또 착용하도록 했고 환자분 잘 착용했어요. 네. 지금도 아픔은 없고 그냥 맨 신발 신고 돌아다닐 정도 돼요. 꽤 많이 나아진 거지. 네. 그렇지만 완벽하게 나아진 게 아니에요. 지금이 제일 위험한 때예요. 네. 보조기도 풀었겠다. 네? 그 다음에 이제 다 낫다는 느낌도 들겠다. 통증도 없겠다. 처음에는 아프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자연스럽게. 네. 아, 근데 통증이 없다는 게 아예 없다는 건가요? 네. 아니, 눌러서도 아프지 않고. 네.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을 때 아프고 이제 기압이 이제 낮아지거나 좀 습할 때 이제 비 오기 전에 되게 시큰거리고 아직도 아, 그렇죠. 네.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아플 수 있다는 거고 아플수록 우리는 조심해요. 네. 그래, 그건 이제 좋은 그 사인이에요. 아픔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경고를 주니까 좋은 사인이에요. 그 경고를 따라가야 돼요. 그래서 지금은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그때는 뭐 씻지도 힘들잖아요. 보조기 쳐 있으니까. 근데 이제는 씻고 이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 조심해야 되는 때예요. 그래서 왜냐면 이제 심하게 다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이 또 지금 20대라 앞으로 발쓸 일이 많잖아요. 그럼 이제 그리고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이제 한번 고장난 게 문제되는 거거든요. 저는 한번 사고 탕다잖아요. 그럼 뭐 바퀴가 좀 추틀어졌다든지 뭐 이게 있으면 움직일수록 결국 문제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난 조심조심 다닐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. 젊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조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. 지금 기수 푸른 마당에. 그럼 이제부터는 병원에 올 일이 많지 않아요. 왜 별로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. 지금 우리 병원 두세 번도 안 왔잖아요. 사실은 처음 다칠 때 얘기하고 몇번 왔어요. 지금부터 물리치료 같은 건 할 수 있어요. 근데 물리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그 내 몸이 낫게 하는 거를 기회를 줘야 돼요. 더 아프지 않게. 물리치료하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회복이 빠르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는 나쁘게 안 하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하면 나쁘게 되느냐. 많이 걷다, 걷는다, 그럼 나쁜 거예요. 가다가 한번 또 삐끗했다 이러면 또 나쁜 거예요. 그거 지금 피하려고 한 거거든요. 자, 그럼 시간을 따져보면 앞으로 한 달이나 두 정도는 잘 보존하는 거, 지금 정도 유지하는 거, 그게 키포인트예요. 더 하는 게 아니고. 자,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통증이 더 줄어들 거예요. 약수분 물처럼 좀 더 빨리 줄어들 거고. 그 상태에서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. 넘어지지 않도록. 그 훈련 이야기 하는 거예요. 그래서. 왜냐면 지금 좀 돼서 이제 하면 그 파도 잘 안 와요. 그러니까 그럼 잊어버려.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해야 되니까 먼저 훈련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. 자, 이 아픈 다리, 안 아픈 둘 쭉 다 마찬가지인데 한번 삔 사람 또 자꾸 삐어요. 그를 줄여주기 위한 첫 운동은 한 발로 서기예요. 이렇게. 한 발 서 있으면 이렇게 그래도 큰 문제가 없죠. 잘 있죠. 근데 막상 해보면 잘 못 있는 사람 많아요. 한 발 서기 잘 못해. 한 발로 선다는 거는 균형 감각도 좋아야 되고 다리 힘도 좋아야 한 발 설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잘 서 있어야 돼. 그리고 더 바람직하게는 눈을 감고 한 번 서 있어야 돼요. 눈을 감으면 우리가 잘 균형 감각을 잘 잡는다는 건 세 가지예요. 세 가지. 하나는 뭐냐. 하나는 눈을 떠서 사방 보면서 내가 팔 뭐 건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딱 보고서 내가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감각, 시각을 통해서. 또 하나는 귀에 있는 세방고리가 되어 있어요. 세방고리가 그걸 통해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. 내가 뭐 균형이 이렇게 됐구나. 머리가 이렇게 주로 이제 머리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. 다음 또 하나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 이 발 있는 인대들 근육들 이것들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.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. 눈을 감은 순간 눈에 있는 게 없어지고 이걸로 잡아야 돼요. 이걸로 균형 잡는 거거든요. 그거를 잘 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게 제일 빨라요. 유사시 이렇게 딱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빨리 다리를 딱 잡아줄 수 있는 그 힘, 그 능력, 그 센서가 그거에 훈련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발 들고 서기부터 해서 눈 뜨고 서기부터 해서 그 다음부터는 눈 감고 서기. 처음에 안 되면 뭐 벽을 잡고 하다가 눈을 감고 벽을 잡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벽을 떼고 하기 연습하는 거예요. 저는 이거 자주 해요. 이거 버스 기다릴 때 해요. 그래서 그럼 이거는 엄청 좋은 운동이야. 돈도 안 들지, 시간도 별로 안 들지, 옷 입을 필요도 없지, 땀도 안 나지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. 근데 국민들이 잘 몰라. 근데 너무 안타까워. 이건 가성비가 엄청 좋은 운동이에요. 넘어지지 마야 되니까.
젊은 사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해야 되는 운동이야. 그래서 이거를 양다리 다 하는데 오른다리는 지금 안 다쳤으니까 오른다리 지금부터 해도 돼요. 근데 왼다리는 좀 다칠 수도 있잖아요. 하다 보면. 그러니까 왼다리는 나중에 해서 점점점 도와줄 때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눈 감고 서기. 잘하잖아, 저는. 눈 감고 서기. 이렇게 해서 점점 좋아져야 안 다치는 거예요. 끝.